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조금 빠지나 싶더니만 살이 더 찝니다. 혈당과 혈압이 높아져서 나쁜 식습관을 바로잡고 운동을 시작한 이후 조금 나아지나 싶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치가 더 높아집니다. 창업해서 한두 해 열심히 뛴 결과로 매출이 부쩍 오른 것을 기뻐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시 매출이 곤두박질 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건만 정겨운 대화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지금은 서로 말도 잘 섞지 않습니다. 말을 해봐야 서로 이해가 되질 않으니 싸움만 하게 되죠. 세월 흐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는 것이 예전보다는 한 발이라도 더 나가야 하는데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만 뒷걸음질 쳐 되레 예전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느라고 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전보다 더 못해지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시 뭔가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이 남들은 그렇게 해서 다 됐다는데 성공했다는데 왜 자신만 시작하기 전보다 더 나빠지냐 말입니다. 이게 참 화가 나고 억울하기까지 하고 자신만 저주받은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느라고 했는데도 우리 인생이 점점 더 허물어지고 뒷걸음질 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효과도 없으니 때려치울까 고민 중이세요? 그렇다면 이 영상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라고 했는데도 인생이 점점 더 허물어지고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법을 쓰고도 누구는 성공하고 다른 누구는 실패를 넘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것은 초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저의 초심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초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비결 첫 번째, 유혹과 타협하지 마라. 자기관리에 가장 절박한 사람은 아마도 암 환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암 환자는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 서 있으니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일지 충분히 가늠이 되고 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한 암 환자들조차도 초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 끝나고 2, 3년이 예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지독한 항암 치료가 끝난 뒤 첫 해에는 누구나 식단 관리 철저히 지키고 운동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열심히 하죠. 그러나 2년째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어느새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도 잊은 채 조금씩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항암이나 수술을 하고 나면 몸에서도 확 느낄 정도로 암이 몸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사라졌다는 그 느낌이 확 드는데 그러면서부터 생활습관이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슬슬 배달음식에도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름에 튀긴 것만 안 먹으면 되겠지. 보쌈은 삶은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겠어? 김치랑 함께 먹는 거니까 뭐 좋은 거잖아.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달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러다 좀 지나면 그래 피자는 튀긴 거 아니니까 괜찮겠네 하면서 피자를 먹고 결국에는 치킨과 탕수육까지 서슴없이 먹게 되고 라면이 먹고 싶어서 처음에는 튀기지 않은 겉면을 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일반 라면도 훌훌 잘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맛집 찾아 외식하러 자주 돌아다니고 배달음식을 곁에서 조금씩 얻어먹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나서서 배달음식을 시켜먹게 됩니다. 그렇게 느슨해진 항암 치료 후 2년차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암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잘 끝내고도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것이죠.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하나 타협하며 생활이 느슨해지면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의 암 환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암 환자라는 단어만 빼버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라고 했는데도 인생이 점점 뒷걸음질 치고 허물어지는 이유는 원칙과 목표를 세웠음에도 좀 나아졌다 싶으면 유혹과 하나하나 타협하며 원칙에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비결 두 번째, 예외에 관대해지지 마라.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눈이 오니까, 아유 오늘은 추우니까, 오늘은 왠지 우울하니까 자신을 속이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예외를 만들고 관대해지면서 인생이 뒷걸음질치기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결심은 비장하고 마음은 한결같을 것 같지만 예외를 만들고 틈을 허용하면서 노력과는 달리 효과는 지지부진해지고 효과가 없으니 언제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아득하기만 한 마음에 스스로 지치고 그만둘 구실을 찾게 됩니다. 지각도 여러 번 한 사람이 하는 법입니다. 처음 지각했을 때야 가슴 두근거리고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 보면 으레 늦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에 그냥 무덤덤해지기까지 하는 것이 사람 심리죠.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어 욕구를 해소하는 뭐 치팅데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둔다고 하지만 그것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나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력이 없으면 치팅데이 다음 날에도 치팅데이처럼 먹게 됩니다. 허물어진 거죠. 예외에 관대해지고 한 번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인생은 뒷걸음질치고 허물어집니다. 초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비결 세 번째, 작심일일하라. 새로운 결심과 목표를 세우는 것을 매년 1월 1일, 매달 1일, 매주 월요일에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먹었으면 어느 때고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또 초심을 잃고 계획이 허물어졌다면 수습해서 오늘 다시 마음먹은 첫째 날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새로운 날을 달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내가 마음먹은 첫째 날인 것이고 그렇게 결기를 세워 또 하루를 버티고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도 괜찮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작심하는 날을 살면 인생이 허물어질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루하루를 지켜가며 사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절제력 있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라고 뭐 우리가 느끼는 유혹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예외에 관대하지 않고 작심일일 하며 사시니 흔들리지 않는 것일 겁니다. 딴에는 하느라고 했는데도 인생이 점점 더 뒷걸음질치고 허물어진다면 그건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초심을 가다듬는 오늘이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